예, 안녕하세요. 어버부입니다. 여기 마르브라지 주차장이고, 제가 집에서 오는 쪽에서는 바다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오늘은 왜 이곳을 선택했냐면,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잘 아셔야 돼요. 저는 아침에 하는 일이 있어서 아침에 새벽에 출출을 못합니다. 새벽에 출출하는 게 물론 좋은 상황이 있어요. 뭐냐면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굵은 목줄과 큰 바늘을 쓰더라도 생선들이 그거를 볼 확률이 덜하기 때문에 그 큰 바늘과 굵은 목줄에 걸릴 확률이 걸어 제낄 확률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들 많이 가는데, 그냥 한낮에 가는 것보다는 아침에 그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을 때 가는 게 확실히 조건은 좋습니다. 그 목줄이 가려지니까. 근데 뭐 그렇지 않고도 바위의 그림자라든지 파도의 그 포말로 자기가 충분히 목줄이라든지 바늘을 숨길 수만 있다면 그 오후에 가서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왜 이쪽을 선택을 했냐면, 이쪽은 뒷바람이, 이쪽은 뒷바람이거든요. 제가 오늘 낚시하는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쪽은 뒷바람이기 때문에 오늘 파도가 꽤 높다고 했어요. 하지만 뒷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를 밀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. 아직 바다를 안 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, 그 파도가 2.5m 정도 됐는데 바람이 한 40km쯤 나오더라고요. 바람 그 풍속이 20만 넘으면 바람 방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20만 넘어버리면. 근데 30이 넘어버리면 바람이 파도를 밀어요. 그래서 내 예상이 맞네.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파도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플랫이네. 야, 오늘 물질에도 됐을 뻔했는데 후상 형님 아실 건데 오늘 물질을 해도 대세. 그리고 오늘 저는 지금 와서 이제 말하겠지만 그 에릭 형님, 그 형님이 선물로 주신 리드에다가 가는 줄을 감고, 그리고 대도 이거 옛날에 그 낚시점 사장님께서 한번 써보라고 주신 건데 그걸 좀 테스트할 겸 가지고 왔습니다. 이로대로 파도가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이쪽은 완전 뒷바람이거든. 그래서 이쪽으로 치는 파도를 완전히 밀어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는데 아다리가 맞았네요. 하지만 이 바람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높은 자리에서 낚시는 하도록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낚시를 잘 하려면, 말도 안 되는 여자 유튜버들 보면서 막 호호호 뭐 이렇게 하면서 호호호 그런 거나 보지 말고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한두 마리 더 잡아서 나도 먹지만 남을 줄 수 있는가,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. 그래야지 동영상으로만 보는 그런 여자들 그 댓글 달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나 줄 것 같아요? 예? 차라리 고기 한 마리 더 잡아서 지인들한테 주고, 지인들이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뭔가를 좀 챙겨줘 그러는데 여자라도 소개시켜주자 이렇게 돼갖고 여자분 만나는 게 확률이 더 높지. 여자 유튜브 뭐 이러는 거나 보고 자빠졌고.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고. 그걸 보면은 낚시를 잘하게 됩니까? 예? 낚시를 잘하게 되냐고. 아니잖아. 에? 결국엔 그냥 그 여자의 실수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위안을 삼으려는 거지. 본인이 못 잡는 거에 대해.
하루에 한 편씩 올리는 영상을 한 편씩 올리는 짓을 거의 3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,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잡는 영상들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한 40명, 50분들은 계시는데, 그분들 중에 한 10분 정도는, 지금 보면은 오늘 파도는 북쪽으로 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쪽에는 파도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. 근데 이쪽은 지금 플랫하잖아, 없잖아. 야, 또 한타들 털고 나오네. 아유, 또 누가 한 차례 털고 나와서. 내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인가? 한 차례 털고 나왔는데, 이제 갯바위에 이제 밑밥을 친 자국을 보면 알 수 있죠. 어디서 했는지. 내가 가려는 포인트에서 했는지.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. 아예 없진 않아요. 아예 없진 않는데, 플랫해서 밀어준다고, 파도를. 그래서 너울성 파도가 가끔 그 바람을 뚫고 들어오는 건 있지만, 워낙 밀어주기 때문에 파도가 그렇게 많진 않다. 그래서 바람이 센 날은 파도가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. 파도에 그 나와 있는 표보다. 그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고, 그래서 오늘은 파도가 세다고 나왔지만 저는 아주 가는 채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바람이 지금 이렇게 풀들 움직이는 거 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분다는 것을. 아, 다이빙하는 새끼들 저기 떠있네. 아씨. 야, 오늘 진짜 물질에도 될 뻔했어요. 물색도 너무 좋은데? 물색도 거의 파란색인데? 작살하는 사람 또 있고. 어허. 아직도 멀었습니다. 저는 그래도 뚫고 들어오는 파도가 꽤 있겠지 했는데 안 들어오네, 뚫고. 생각 같아서는 다시 백하고 싶은데, 아, 고민되네. 고민됩니다. 어, 저쪽은 파도가 조금 있긴 있구나. 이제 이쪽보다도 이제 갈수록 파도가 조금씩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파도가 아예 없으면 낚시하기가 힘드니까 저 정도는 있어야 돼. 응. 보면 보이죠? 여기는 무슨 수영 선수들인가 막 수영하고 있고. 아, 바다 수영 저렇게 하시는 분은 대단한 것 같아. 아주 수영들 잘합니다. 아주. 아니, 핀 차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. 어떻게 된 게. 수영하는 사람들이. 저런 사람들은 이제 파도를 타는 걸 알거든요. 뒤에서 밀어줄 때는 팔하고 다리를 좀 더 세게 굴르고, 싹 당길 때는 좀 저항을 좀 하고. 지금 플로트가 한 3개나 4개 정도 떠 있어요. 작살하시는 분들이.
네, 저분들보다도 내가 계산을 더 못하는 것 같아. 난 오늘 파도가 꽤 있을 줄 알았는데 물색은 그렇게 그 청량한 파란색은 아닙니다. 그렇게 뭐 물색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냥 깨끗한 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오늘 가서 낚시할 곳은 저 끝이에요. 더 돌아가서 끝. 자, 바다. 바다만 봐도 좋죠. 쟤네들은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애들이에요. 스킨스쿠버 하는 애들이고 이쪽에 지금 두 개 플로트 떠 있고 저기 노란색 하나 떠 있고 저기 수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. 겁먹지 마세요. 저렇게 수영하는 사람들 있잖아. 물론 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. 한 네다섯 명이 수영을 하는데 저기 맨몸으로 갔다 저렇게 수영하는데 무슨 상어가 엄청나게 물려 뒤질 것 같이 그렇게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단 말이야. 오케이? 이상